진짜 영광이다. 아, 영광이지 당연히. 우리가 그 탈리스커 얘기를 제법 많이 했었죠. 탈리스커 10년이 맛이 오피셜 중에서는 그나마 맛들이 하나도 좀 변치 않은 일관된 그런 맛들이었어요. 그 탈리스커의 정유소들 중에서 오늘 제가 리뷰를 해드릴 거는 이거 있는 게 중간에 한 병 내주셔야 돼요. 이거 사실 원래는 1978년 빈티지 사마롤리 탈리스커가 필요해요, 셰리. 자, 이 탈리스커의 마지막 종착역. 우리가 탈리스커를 많이 먹고 먹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끝장나게 먹어야 되는 술들 세 가지가, 요게 일반 탈리스커잖아요. 탈리스커 모양인데 케이스도.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저요, 선생님. 네. 지도가 금색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게 특이하게 요 보시면 지도가 금색입니다. 탈리스커 케이스를 보시면 전부 다 지도가 은색이죠. 왜냐? 네. 유일하게 쉐리니까. 아, 쉐리. 거기도 62도. 이야, 62도. 작살 쉐리. 나네요. 62도의 쉐리피트. 쉐리. 그래서 오늘 이거 따서 먹는 거예요? 요거는 고민 좀 해보고. 자, 봐봐. 근데 뭐야, 먹다 왔어? 야, 이게 네. 내가 하나 설명해. 이게 일명 탈리스커 20년 숙성이고 빈티지가 2002년도에 병입이 됐어요. 2002년도에. 2002년도. 병입된 지가 20년이에요. 와, 병입된 지가 21년 된 거죠. 네. 그리고 네. 보면 여기 실링 보이시나요? 네. 탈리스커 실링 다 무슨 색깔이에요? 은색 아닌가? 어, 그렇죠. 네. 요것만 금색이야. 아... 지도 금색. 요 실링 금색. 그래서 금탈리. 금탈리. 일명 아... 금탈리라고 불립니다. 요게 탈리스커 정류소에서 어떤 위치 포지션을 가지고 있냐고 한다면 얘가 탈리스커의 종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행 나오는 탈리스커들의 모든 탈리스커들이 나왔던 앞으로 나올 뭐 앞으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행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는 제일 종착역. 원탑. 맛있게 생겼어요. 딱 봐도 기똥 찰 것 같아 이거는 맛이. 근데 요게 딱 문제가 있지. 제가 이거를 지금 다섯 번째 바틀 제 손에 들어온 적이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이것들을 한 세네 번을 먹어봤는데 제가 먹어본 게 다 요 병목 있죠? 네. 다 밑에 있어. 이 위로 가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 증발량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이 봐봐. 이 지금 봐봐. 증발량 이만큼 있잖아. 이게 누수도 아니야 지금 보면. 이 바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탈리스커 이거 금탈리 바틀들이 다 요 선 여기 원래 있어야 되는데 요 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 있어. 또 그게 좀 이상해서 다른 탈리스커를 다 뒤져봤거든요. 한 번도 요 위에 요거 요 선을 지켜본 적이 없어. 다 밑에 있어. 어. 자, 이 탈리스커가 쉐디의 20년 숙성이고 1981년 빈티지예요. 1981. 네, 1981 빈티지 20년. 요게 현행 탈리스커의 종착역이고 그리고 중간에 여기 있어요. 탈리스커 1978년 사마롤리가 있어요. 사마롤리. 46도짜리. 그게 또 중간에 약간 굳이 따지면 근대 시대에 약간 요 앞전 시대에 그 시대. 자, 우리가 이때까지 항상 사마롤리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있죠. 아무도 재패보지 않은 드디어 나왔죠. 그 유명한 그 사마롤리 형아의 그 형아의 영향을 끼친 사마롤리의 스승격인 에드워드 자코네. 자코네. 이태리의 에드고네 자코네 바틀입니다. 자, 이게 특이점이 뭐냐면 보시면 1953년 빈티지예요. 1953년. 그리고 얘가 지금 보시면 24년 숙성이에요. 24년. 이 말은 뭐냐? 병입이 1977년이나 1978년도에 병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바틀 넘버가 다 표기가 되었죠. 얘는 컨노이저스 초이스라고 독병인데 여기 보시면 실링 이태리 버전은 에드워드라고 적혀있어요. 이름이. 근데 얘는 지금 이태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이태리 실링에서 수입이 된 거겠지. 에드워드 자코네 바틀 중에서 몇 개 설명을 드리자면 휴전 빈티지죠. 6.25 전쟁 휴전 빈티지죠. 어떻게 보면 1953년도 한국 전쟁이 끝나잖아. 휴전했잖아. 여러분들 이거 1953년도에요. 1953년도 6.25 때 숙성이 들어간 6.25 휴전 때 숙성이 들어간 바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리스커 중에서 마지막에 종착역이라고 했었으면 얘 거의 중세시대죠. 그게 모든 탈리스커에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53도 있지만 1952 빈티지가 있어요. 1951 있고 52는 확실하게 있고 53 있고 그 다음에 59가 또 있어요. 네, 이것들이 한 4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오는 1953 퓨전 빈티지에 어울리잖아. 한국에 의미도 있고. 그렇죠. 의미가 네. 있죠. 아 그럼 다 있다라는 거야 그게? 52하고 59 요중에 나 이제 53을 들어가. 좋습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알았어 빨리 오픈해. 좀 갔다 말해. 빨리 오픈해봐. 어 그렇게? 그냥 그렇게 갑자기? 어 왜 까지? 잠깐만. 아, 그런 거 없어. 쇼츠 하나 그래도 각 좀 잡자. 한다? 하나 어우 스크류들은 항상 뼈 부러지는 소리야. 그냥 따는 거지 뭐. 따는 게 뭐 별로 되나? 그냥 돌리면 되나?
정품이야. 정품이야. 아, 그거다, 그거다. 정품이야. 야, 그거다. 아, 빨리 죽인다.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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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와, 끝장나. 아니, 향이. 아니, 원래 이게 따라야지 향인데 여기는 보통 향이 진동하네. 어, 근데 여기까지 난다. 여기까지 온다, 지금 향. 그 사마홀리 그거다. 빨리, 와, 미쳤다, 이거. 빨리 따라와. 야, 우리 여기 오늘 있는 거 영광이다. 오늘 진짜 영광이다. 아, 영광이지, 당연히. 당연히 영광이지. 와, 미쳤다, 이거. 왜 이래? 와, 씨. 향 좀 맡아봐도 돼. 아, 잠깐만. 내가 먼저. 와, 미쳤다, 이거. 몇 도예요? 와. 도수. 43도인데 이렇게 꽉 차있네. 와, 향이 여기까지 와. 지금 향이 와? 지금 저랑 편집자한테까지 향이 와요, 여러분들 지금. 아, 거기까지 나지?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맞지? 와. 그 금품한 향. 어, 여기까지 오고 있어, 지금. 아, 씨. 뭐 미쳤다니까? 43도인데 이런 향이나? 어. 와, 미쳤다. 이거 올드쉐리. 와. 와, 야, 먹어봐. 먹어봐, 빨리 먹어봐. 리액션 한번 보여줘. 먹어봐. 와, 이거 긴장된다. 마스터의 리액션이 궁금해, 나. 아, 졸려 긴장된다. 와, 이거?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맡아보는 이 향이다, 이거. 근데 장난 이게 사마롤리하고 사마롤리 향이야, 사마롤리. 야, 뽕따리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좀 라이트하긴 해. 라이트하긴 근데 해. 맛이 달라. 줘봐, 줘봐. 맛이 달라. 줘봐, 내가 라이트한지 안 헤비한지 내가 말해줄게. 미쳤다. 자, 여러분들. 박사장이 한번 쌤바다 닦고 보겠습니다. 와, 이거 뭐 이 정도면 뭐 끝장인데? 일단 향은 사마롤리의 그 향! 파인애플! 진한 쉐리, 올드 쉐리 향! 와, 향 미쳤다! 이 코 박고 죽어버리고 싶은 향! 와, 이거 진짜 이거는 그냥 코를 박았고 그냥 평생 여기다가 아니 피니쉬가 아니구나. 나는 지금 하면서 그냥 향만 맡고 싶은 그런 향입니다. 와, 진짜 코 박고 죽고 싶어요. 이 향을 맡을 때마다. 아니 근데 이거 뽕 따는데 이 정도면 이거 정말 장난 아니야. 비싼 올드 꼬냑에서 맡을 수 있는 진짜 루이 13급의 올드 꼬냑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향이라고. 아, 미친네. 아, 너무 좋습니다. 맡아봐봐. 맛 약간 라이트한데 되게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꾸득한 그게 있다. 여러분들 맛 한번 보겠습니다. 레그 보여주세요. 레그. 여러분들 레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색상 봐봐. 올드 레그 올드 쉐리 색상 봐. 봐봐요. 이게 달라붙어서 안 내려와요. 입에서 계속 나. 달라붙어서 안 내려와. 진짜 올드 바틀 그 진짜 잘만 그 스모키하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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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게 존나 좋지. 와우. 좋지. 아, 너무 좋아. 아, 오랜만에 먹어보는 그 맛이지. 아, 너무 좋아. 왜 라이트하다고 그랬는지 알았어. 이 맛이 오는 라이트함이 아니야. 아, 너무 좋아. 아우. 아, 도수만 좀. 아, 그래, 이거야. 이 맛, 이게 진짜 환상적인 위스키들에서 나는 공통적인 맛이지.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따라할 수, 이거 먹어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표현, 이거 진짜 느낌이고 표현이라고 생각해, 난 정말로. 편의점인도. 아, 씨. 잠깐만. 나 한 입만 더 볼게. 가만히 있어 봐봐. 피니쉬가 라이트한데, 맛에도 라이트한데. 엄청 라이트야. 라이트한데, 피니쉬가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딱 처음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혓바닥에서 아무것도 치는 게 없어요. 어, 그냥. 그냥 어, 되게 뭐 술 아닌 것 같아. 그냥 뭐지? 그냥 밍밍한 것 같고 약간 그냥 되게 보리차? 보리차 같은 거 먹는 것처럼 그 되게 그냥 평범한 맛인데 갑자기 뒤에서 쫙 그 막 쉐리 군단이 몰려옵니다. 우와 하면서 스파르타 하면서 막 달려와요. 그러면서 쫙 빼줘요. 쇳바닥을 그냥 달달하게 진짜 와 진짜 난리 난다 난리 나. 와 응? 와, 아, 지릴만한 맛입니다, 여러분들. 지릴만한 맛이에요. 지릴만한 맛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예술이다. 피트는 중간에서. 사실 피트하지 않아요. 피트가 아니지, 피트가 이거는. 피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피트랑 전혀 피트에 피자도 안 보이는 그런 맛입니다. 와, 진짜 이거는 너 세바닥 한번 다 먹어봐, 너. 술 아닌 것 같다? 처음에는 되게 라이트하고 중간에서부터 쭉. 맛으로 왜 라이트하다고 했는지 알겠어. 근데 뒤에서 풍미가 와, 43도에서 터지는 풍미가 이런 풍미구나. 와, 미쳤다, 진짜. 오늘 또 전설을 하나 오늘 보냈다, 오늘. 다음에는 5일이나 5위, 아니 5위, 5구를 따야겠다. 이거 따주면 안 돼? 안 돼. 어? 지금 당장. 아, 차리고 나자, 그냥. 와. 그치, 얘는 신기하지. 여태껏 먹어본 올드바틀 파인애플 중에서 특히나 대비감이 되게 높아요. 다르지. 처음에는 되게 라이트하게 나오거든. 오, 얘는 이건. 아, 근데 이게 무슨 위스키야? 위스키가 어, 아니야. 그래. 이거는 무슨 뽕이야, 뽕. 내가 봤을 때 뽕. 술 먹는 사람도 먹겠다, 이거. 어? 술 못 먹는 사람도 먹지. 뒤로 갈수록 되게 청량한 느낌도 많이 나가지고 너무 좋아요. 몰려온다니까? 뒤에서 쑥쑥 피톤치드가 느껴지는. 아, 씨. 와, 이거 진짜 중간에서 너무 예술이다.
향도 그렇고 상큼하고 약간 상큼한 맛도 있고 첫 입으로 느낀 맛으로는 맥켈라 파레 1954 충격이 큰가요? 아니면 이 에드워드 자코넷 탈립 1953이 큰가요? 당연히 얘가 압도적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파레가 절대 맛없는 게 아니에요. 파레는 예상이 되는 맛이에요. 내가 기대를 했고 그 기대한 맛이 그대로 실현된 느낌이라고 그러면은 얘는 여태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새로운 어떤 그림을 제시해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마롤리 바틀들, 글렌드로락 사마롤리라든지 아니면 뭐 글렌길리 사마롤리 아니면 또는 스프링맥크 사마롤리, 사마롤리의 레전드 바틀들을 먹을 때마다 그 어떤 새로운 결들을 느끼거든요, 정말로. 근데 어떤 교집합은 있어요. 그 레전드 바틀들의 항상 교집합은 있는데 얘 역시도 이렇게 라이트한데도 그 느낌을 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비롭고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무슨 조미료가 있어. 이 자코네 할아버지가 사마롤리 할아버지한테 야 이거 넣으면 돼 임마 이러면서 알려준 거야. 이거는 아,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박하사탕 넣나? 내가 아니 나 이거 박하사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내가 박하사탕. 근데 자코네 바터를 몇 개 먹어봤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클라이넬리 씨도 그렇고 그 자코네 바터리 사마롤리보다 좀 한 수 위야. 그러니까 좀 뭔가 또 달라. 어 아니 나도 근데 그거 맞는 거 같아. 이것도 그렇잖아. 좀 아. 사마롤리 하고 뭔가 좀 다른 게 있어. 너무 고저스하고 엘레강스하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되게 우아하지. 너무 우아하지 않아요? 아니 나 술 먹기가 싫어. 어, 그러니까. 향이 너무 좋으니까 술을 먹기 싫어. 너무 우아해 진짜. 와 진짜 뭐 어떤 조미료가 들어가는 걸까?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돼. 진짜로. 입에 자꾸 감칠맛이 감긴다. 입안에서 자꾸 침이 나온다. 네. 아 진짜 여러분들 코 박고 죽고 싶습니다. 진짜 항상 느끼는 거니까 오늘 그냥 놔둬야 되겠다. 세척 안 해도 돼. 스프링맥크 사바롤리랑 비교하자면 솔직히 스프링맥크 사바롤리가 훨씬 맛있죠. 맛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향으로 봤을 땐 얘가 더 압도적이에요. 얘가 거의 1반 것 같아. 향이 너무 좋다. 어, 아! 나는 그 향이 그랜드로. 그것도 라프로이에서 라프로이 사바롤리. 아 라프 사바롤리 그 청사과야. 아 청사과. 아 그거 맞지. 그거 맞다. 여기까지 그거네. 그거네. 아니 근데 신기한 게 이거 봐봐 여기 지금 앞에 있었잖아. 근데 이거 딱 땄는데 따른 순간에 와. 향이 진짜 나. 어, 와. 그러니까 향이 여기까지 났었어. 근데 네, 진짜 맞아. 향이 와, 그 달콤하고 그 쉐리 그 올드 쉐리 특유의 그 크리한 향 있잖아. 굉장히 앞맛을 라이트한데 여러분들 굉장히 라이트한데 뒤에서 후폭풍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 술은 나 이거 그냥 원샷 때릴 수 있어. 이 한 병 원샷. 아니, 원샷 때릴 수 있지. 한 병을 원샷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이 술은 정말로 뭘 넣을까? 나도 모르겠어. 뭐 코카인 같은 거 태워놓는 거 아닐까? 아 빨리 따자. 안 돼. 이거 없어 나도. 이거 아니, 다. 뭐. 근데 문제는 이거 코르코 박살날 것 같아가지고. 아예 박살날 건 이주시고. 저좀 감사하고 올게. 와. 저는 지금. 도저히 넘을 수. 진짜 너무 고급지고 맛있고 환상적이어가지고 이거를 무슨 맛이 난다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늘 사마롤리 바틀들을 먹을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저는 음식을 요리하는 걸 굉장히 즐기고 그 음식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을 따라하고 카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마롤리 바틀들을 먹고 나서 내가 과연 나한테 어떤 재료를 준다 한들 이 맛과 향을 제가 낼 자신이 없어요. 그 어떤 식재료들을 가지고 가서 제가 이거를 똑같이 맛을 카피해 보려고 저 맛을 내려고 뭐 설탕을 넣든 소금을 넣든 캐비어를 넣든 트러플을 넣든 뭐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이 맛을 카피해 내라 하면은 저는 카피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로 너무 좋은데 마스터가 지금 담배 피고 와가지고 마스터가 코에 이 잔을 더럽혔어. 당신은 지금 이 환상적인 잔을 더럽혔어. 어? 여기에 그 담배 콧내음을 아씨 담배 냄새나 씨 담배로 그냥 하면 어떡해. 또 까잖아. 아무튼 여러분들 뭐 하나 더 성공했습니다. 저희는 네, 뭐 하나 성공했어요. 네. 달빈은 두 달 뒤에 따자. 그럼 그러자. 아 그러자. 어 그래. 야 이거 내일 아침까지 이거 향 맡아보고 싶었는데 완전 조져놨잖아. 기분 좋다. 또 혼자 당장 뭐를? 헬로. 마스터 먹어. 아니야 괜찮아. 아 난 지금 배불러서. 아 그래? 안 먹으려고 할 때. 지금 먹는 건 어린 닭을 잡아먹는 꼴이야.